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1편 구약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당신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당신은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제1편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위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17장 14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욥기 5장 18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시편 6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30편 2절.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시편 41편 3절 4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 30장 26절.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사야 38장 16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위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58장 8절 9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사야 61장 1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8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1편 구약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당신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당신은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제1편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위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17장 14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욥기 5장 18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시편 6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30편 2절.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시편 41편 3절 4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 30장 26절.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사야 38장 16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위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이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58장 8절 9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사야 61장 1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8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1편 구약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당신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당신은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제1편 구약성경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위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17장 14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욥기 5장 18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시편 6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30편 2절.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시편 41편 3절 4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 30장 26절.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사야 38장 16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위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이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58장 8절 9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사야 61장 1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8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1편 구약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당신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당신은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제1편 구약성경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위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17장 14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욥기 5장 18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시편 6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30편 2절.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시편 41편 3절 4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 30장 26절.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사야 38장 16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위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이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58장 8절 9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사야 61장 1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8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1편 구약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당신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당신은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제1편 구약성경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위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17장 14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욥기 5장 18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시편 6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30편 2절.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시편 41편 3절 4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 30장 26절.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사야 38장 16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위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58장 8절 9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사야 61장 1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8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1편 구약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당신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당신은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제1편 구약성경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위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17장 14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욥기 5장 18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시편 6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30편 2절.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시편 41편 3절 4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 30장 26절.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사야 38장 16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위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58장 8절 9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사야 61장 1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8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1편 구약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당신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당신은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제1편 구약성경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위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17장 14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욥기 5장 18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시편 6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30편 2절.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시편 41편 3절 4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 30장 26절.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사야 38장 16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위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58장 8절 9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사야 61장 1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8절.